예,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또 뵙네요. 오늘은요, 스페셜러티? 뭐야, 이거? 스페셜티, 카페 라떼. 못 가네요? 라떼 못 가요? 예, 이거 리뷰 한번 해볼게요. 이거 굉장히 맛있어 보이고, 왠지 묵직해 보이고, 굉장히 무거워 보이고, 비싸 보이고, 진해 보이는 그런 어떤 느낌인데, 양도 좀 많아 보이고. 서울 유유 출신이고요. 서울 유유 출신이고. 맛있을 것 같고, 먹어보겠습니다. 리뷰 한번 해볼게요. 우유가 몇 프로 들어있는지, 50% 들어있네요. 네, 우유 50% 믿고 먹습니다. 서울 유유 50% 들어있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벨기에네요, 벨기에. 벨기에 초콜릿인가 봐요. 그러니까 라떼 우유고요. 모카가 초콜릿이고요. 그러니까 모카 라떼네요. 제가 좋아하는. 에디오파 커피라고 했죠? 알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사실 날짜가 좀 지났습니다. 아주 지나도 먹겠습니다. 그냥 코코아 맛 나요. 네, 그냥 초콜릿 맛이라기보다는 코코아 맛? 우유 맛이 별로 안 나는데? 이거는 그냥 우유 맛이 별로 안 나네요. 카페 라떼인데 라떼 맛이 별로 안 나고요. 초코도, 뭐야. 코코아 버터? 코코아. 그냥 고급스러운 어떤 코코아 초콜릿? 카카오? 뭐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코코아. 코코아. 자판기 코코아 먹는 느낌? 그 굉장히 실망스럽네요. 기대를 많이 했는데 맛은 없진 않아요. 맛은 딱 적절하게 이런 음료들이 원래 맛은 되게 좋거든요. 밸런스는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공장에서 맞춘 것처럼 딱 찍어서 맞춰갖고 밸런스는 맞췄는데 깊은 맛은 별로 없어요. 특히 우유 맛이 잘안 나네. 우유의 어떤 풍부한 어떤 담백하고 이렇게 고급진 어떤 우유의 향 같은 게 전혀 안 나고요. 그렇다고 초콜릿에도 약간 우유의 향이 있어요. 그 밀크 초콜릿 향? 그런? 이게 원래 라떼 못 가면 라떼 우유, 밀크, 라떼 초코, 밀크 초콜릿 맛이 나야 됩니다. 그냥 약간 위험해. 약간 달달한 설탕물 느낌에서 보다도 조금 더, 그거는 아니고. 약간 초콜릿 맛이라면서도 약간 설탕물 느낌 나는 그런 싸구려 음료? 그런 느낌까지는 아닌데,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간 상태인데, 그렇다고 뭐 되게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간당간당합니다. 거의 싸구려 초콜릿 설탕 맛 음료수? 물 음료수? 초콜릿 향기 나는? 그 맛을 될 뻔했던, 되기 직전에 어떤 굉장히 퀄리티가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스타벅스에서 모카 라떼를 많이 먹거든요. 이거 먹는 거하고 이거 천지 차이네. 스타벅스에서 먹었던 맛이 안 나요. 그 맛이 안 난다는 거. 물론 가격은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샀으니까 스타벅스에서 먹는 거다. 그냥 초콜릿 우유도 아니고, 초콜릿 우유도 아니고, 그냥, 초코우유 먹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냥, 초코커피? 이게 모카커피인가? 카페 모카? 카페라떼 모카? 그래도, 제가 지금, 감기 걸려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뭐, 완전 싸구려 맛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우유가 50% 서울우유 들어있고, 그리고 초콜릿 맛도 나고 있고요. 근데 그냥 먹자마자 확 맛있다 그런 느낌은 모르겠어요.
기대를 너무 많이 한것 같아. 근데 그렇게 달지 않아서 좋다. 많이 달진 않은 것 같아. 아, 다네요. 조금 달아요. 아무튼, 그냥 10점 만점에 가격이 비싸다면 3점 줄 거고요. 가격이 싸다면 5점 줄게요. 이게 만약에 1,000원이다.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2,500원 넘는다? 안 먹을게요. 안 사먹을게요. 그냥 커피 마시러 갈게요. 2,500원이면. 아, 그냥 아메리카노 먹으러 갈게요. 마치겠습니다. 네, 확실한 팩트 포킹 리뷰입니다.